네,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 주셨던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책을 쓴 작가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에도 더 많은 공부와 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강과 관련된 장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드리려고 네. 학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작가님 처음 만나서 네. 이 책을 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친숙해졌습니다. 아마 또그 사이에도 많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잘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생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생물이라는 녀석이 제일 중요한 건강이라는 녀석과 질병이라는 녀석과 밀접하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건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평상시에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 겪을 수 있는 변비나 설사, 이것도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만 보셔도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농업에 쓰이는 것들, 그 사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했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얘기해서 네. 캡슐로 나와서 지금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하면은 지금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10억, 100억을 들고 와도 네. 바꾸면 안 된다 라고 오. 이야기 드릴 정도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네.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내 미생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군이 굉장히 튼튼해야 소위 태어났을 때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건강한 지표를 삼아서 갈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병원 신세를 질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아픈 사람만 공감하거든요. 아파 봤던 사람만 공감을 해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프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파 봤던 사람들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은 몸이 아파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가볍게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명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내 미생물 건강 사실 딱 연결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일단 우리 장 속에는 약 1.5kg에 가까운 미생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최소 500종에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약 4,000종 정도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4,000종 가까이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 영양소, 발효, 흡수, 대사 물질을 만들거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염증 방어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이런 식이섬유를 먹거나 트리토판이라는 원료를 먹거나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만들어내는 영양소, 특이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인체 곳곳에서 신호를 주거나 신호를 받거나 활성화시키는 데 원료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상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불면증이 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TV를 본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계속 긴장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올 때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변환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원료가 필요해요. 이 트립토판은 견과류나 바나나나 이런 우리가 육류에서 음식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어떻게 세로토닌으로 변환이 되냐면 장내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먹고 세로토닌으로 변신을 시켜줘요.
무려 95%를 인체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 95%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 건강 중에서 무조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 장내 미생물이 만약에 내 장에서 굉장히 좋다 하면은 그 대변의 모양도 달라지나요? 그럼요, 당연히 달라지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좋아서 유익한 균질이 그 우세해 라고 한다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똥을 쌀 때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예쁘게 나오는 바나나 똥, 혹은 토끼똥처럼 찍고 나오는 이렇게 그 수분기가 없는 네. 똥, 그리고 세 번째는 푸드득푸드득 비둘기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잘 맞고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자연식품과 가깝다면 예쁜 바나나 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분 섭취도 안 해, 여기에다가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균형, 즉 미생물의 구성과 미생물의 수가 적어 이러면 식이섬유를 먹어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무조건 식이섬유만 먹는다고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양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 속에 유해균이 많으면 저처럼 사과를 먹어도 설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영상에 제가 이제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과 먹고 설사 안 했다고 특이 체질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소장이라는 소장과 대장이 있죠. 소장은 대장보다 균의수가 적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소장에 대장보다 균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저처럼 사과를 먹거나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나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었다 설사를 미친 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병원 가면 아느냐? 몰라요. 제가 대장 내시경이랑 위내시경 포함해서 1년에 13번까지 해본 사람이거든요. 진짜 안 좋아서 네. 13번까지 해봤는데 병원에서 들려오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너무 깨끗하다, 용도 하나 없다, 원인을 모르겠다, 지사제 먹어라, 소용 하나 없었어요. 제가 설사를 많이 하면 한 달 가까이 넘게도 설사를 할 때가 있었어서 그냥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네. 서른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중간에 우울증도 왔었었고요. 네. 잠 못 자는 불면증은 뭐 자주 있어, 잠 못 드는 밤도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구성과 그리고 지금 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튼튼해야지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은 사실 네. 뭐 아침에 사과는 금과 같다 맞아요.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뭐 자연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내 장내 미생물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사과를 먹었더니 오히려 설사가 더 심해졌어. 심해졌다. 미친 듯이. 그 이런 분들이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를 계속 먹어주면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아져서 증상이 개선이 되는 건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먹으면 안 돼요. 네. 소장 내에 균이 많아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으면은 사과를 드시면 안 돼요. 포드맵 식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도 드시면 안 되는데 단 조건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반응은 다릅니다. 포드맵 식단이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음식을 먹고 발효를 쉽게 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당을 먹고 발효를 시키면은 가스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너무 과다하게 발효가 되면은 복부 팽만감이 생기거나 저처럼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바로 설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크게 현재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 포드맵 식단을 제외시켜요. 제외시킨 상태에서 식단 조절을 통해가지고 장내 미생물 상태의 균형을 돌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 처방을 해요.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소장 내에 있는 균들을 싹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식단을 되돌려요. 제가 썼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사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쌀 씻은 물을 가지고 네. 발효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사용하는 특허 균주를 가지고 특허 유산균을 가지고 3g 정도를 쌀 씻은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반 컵과 종이컵으로 반 컵과 그 다음에 소금 한 티스푼을 넣어서 3일에서 4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 가스가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면서 탄산이 생겨요.
이 발효시킨 물을 가지고 하루에 기본 500ml에서 1L를 먹었더니 세 달 만에 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쌀 씻은 물을 발효시킨 물을 먹었더니 장이 균형을 잡았던 거죠. 오. 이 이후에 다양한 짓 많이 했어요. 홍삼도 발효시켜 먹고 사과즙도 발효시켜 먹고 모든 걸 다 발효시켜 먹었더니 제가 설사를 안 한 건 3개월이고 이게 정말로 장이 건강한 거구나라고 느낀 거 2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30년 가까이를 설사를 했는데 네. 설사가 멎은 건 3개월이지만 몸 상태가 바로 돌아왔겠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아 이게 그래도 장이 좀 정상적이나라고 느꼈었어요. 아 그럼 그 말씀은 이제 사과를 먹어도 그렇게 설사를 하지 않는다? 아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쌀뜨물 발효물을 이제 3개월 먹었더니 그렇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으니까 제 집에는 진짜 종자균이 5년째 된 종자균이거든요. 5년생. 저는 5년째 먹고 있어요. 네. 5년째 하루에 한 컵씩 맨날 먹고 있어요.